자, 이제 가상일법, 즉 다리아제법 해석 순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구조물 판별입니다. 자, 부정적 구조물이죠. 그리고 트러스인지 라멘인지 보인지. 자, 보의 경우는 가상 또는 단위 하중에 의한 변이, 산정은 계산이 용이한 방법이 됩니다. 이게 뭐냐? 탄성 하중법.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전 구조물과 인여력을 표현합니다. 이때 인여력 부재력 S1, 한 개는 부재력 S1, 두 개일 때는 부재력 S1, S2. 자, 그 다음에 외력에 의한 겁니다. 첫 번째, 외력에 의한 N0 충격입니다. 두 번째, 단위 하중 X1은 1에 의한 N1. 세 번째, 실제 하중에 의한 변이 EA분의 시그마예요, 이거. N1, N0, L. 길이죠. 인열이 하기일 때는 외력에 의한 M0, 모멘트입니다. 두 번째, 단위 하중에, 즉, X1은 1에 의한 M1. 세 번째, 실제 하중에 의한 변이 0에서 L까지, 1까지. L이죠, L. 길이, 끝. 이 I분의 M1, M0, DX. 첫 번째, 외력에 의한 M0. 단위 하중에 X2는 1에 의한 M2. 따라서 실제 하중에 의한 변이 0에서 L까지 EI분의 M2, M0, DX. 단위 하중입니다. 11은 EA분의 시그마 N1, N1, L. 11은 인테그라 0에서 L까지 EI분의 M1, M1, DX. 이거는 세 가지입니다. 12는 0에서 L까지. E1, EI분의 M1, M2, DX. 21은 똑같아요. EI분의 M2, M1, DX. 22는 EI분의 M2, M2, DX. 적합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10 플러스 11 x1은 0. 이걸 통해서 n은 n0 플러스 n1 x1. 이런 10 플러스 11 x1은 0. 여기는 두 가지죠? 2.
원은 10 플러스 S11, X1 플러스 12, X2는 0. 2는 S20 플러스 21, X1 이런 식으로 나누십니다. 자, 이것은 이두 가지는 자유 물체 도를 이용합니다. 자, 가상일법의 해석 순서입니다. 첫째, 구조물 판별, 정적분율 인열 표현, 변인대 외력, 단위 하중에 의한 변이 하고 난 다음에 적합 조건에 따른 인열력을 선정하고 부재력을 선정합니다. 이런 식의 전체 흐름을 알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6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